자, 능률 긴 영어 2의 3과 본문 4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ricks behind the statistics. 그래서 통계 수치 뒤에 있는 속임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the trap 하면은 함정이에요. the 함정. 근데 무엇에? of averages. 평균의 함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BC Corporation. ABC 기업은 want, 원합니다. want는 투부 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고용하기를 원합니다. Some employees, 몇몇 직원들을 고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in order to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지,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기 위해서, 즉, a well-paying company, 급여를 잘 주는 회사처럼 보이고 싶고, and, 그리고 to recruit, 바로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competent candidates니까 유능한 지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The company decides. 그 회사는 결심합니다. 결정합니다. 역시 decide도 to 부정사 목적어를 쓰죠. 그지? 배포하기로 결정합니다. A press release. 바로 언론 보도 자료를. 그죠? 배포하기를 결정합니다. 선행사 release고 that says 하니까 이렇게 씌어 있는. 그지? that says. says가 꼭 말하다 뿐만 아니라 뭐뭐라 씌어 있다 이런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럼 that says 뒤에는 뭐야? that가 생략된 거겠죠. that 이하라고 씌어 있는. The average yearly salary of each employees. 그 회사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 요게 연 월급이니까 연봉은 is $57,000. 57,000달러다. 그치? 그러면 선행사가 57,000달러인데 which 그런데 그것은 is quite high 꽤 높은 금액이다 그런 거죠. 50만, 500만, 5천만 그러면 요즘 시세로 하면은요 1,400원 정도 하면 뭐 우와 어떻게 돼요? 5,700에 4, 5, 20 하면 7천 연봉 8천 가까이 되는 거예요. 평균 연봉 8천이다 내가 입사하는데 딱 그래봐요. 딱 사람들이 우와 많이 준다 이런 인상을 딱 의도한 대로 되는 거지. 되니? 자, 바로 뒷페이지로 또 가네. 곧바로. However, 그러나 the fact is that 사실은 that 이하이다.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고요. More than half of its employees. 그 직원들의 반 이상이 그래서 of 뒤에 있는 employees가 복수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earn이 됩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인 have가 쓰이고요. 그리고 of 나오고 뒤에 명사가 오면 그 명사가 이 동사의 수를 결정한다. 그 밑에 아마 부분사 나올 겁니다. 수일치. 여기는 뭐 딱히 여러 가지는 안 나왔나? 요런 거 있어요. 뭐 all of, 뭐 some of, 뭐또 뭐가 있을까요? the rest of. The majority of 아니면 분수 of 아니면 percent of 이런 것들이 다 일부를 나타내는 거잖아. 물론 옳은 전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요 뒤에 명사 이렇게 나오거든. 그지? 이런 것들 뒤에 이제 명사가 이렇게 딱 덧붙여지면 요 명사가 바로 이 동사의 수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건그 부분에서 그 all of 뒤에 있는, of 뒤에 있는 그 명사가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지. 괜히? 그 정도고요. 자, no more than이라는 거, no more than이라는 건 요거는 only, 겨우.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의 반 이상은 법니다. 겨우 $30,000, 3만 달러나 or less. 그지? 그 미치니까 아 3만 달러나 그 미만을 year per year 1년에 즉 연봉으로 3만 달러 미만을 법니다. And 그리고 the most common salary for employees 직원들에게 가장 흔한 월급은 요거 연봉은 요게 주어니까 is only $20,000 단지 2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자, 비교과 관련된 표현 요거는 좀 익혀놓을 필요 있어. No more than은 only예요, only. 그런데 이제 none more than이 있어, none more than.
남몰드는 at most, not의 t와 at의 t가 똑같잖아. 선생님 학창 시절에 이렇게 배웠어요. 노몰드는 요거 거꾸로 하면은 on이 되니까 only. 남몰드는 at most, 기껏해야, 고작해야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표현도 있는데 no less than 그거보다 적지 않은 거니까 이게 as much as 이렇게 됩니다. 적어도 그만큼. 그리고 not less than도 역시 not at least에 t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적어도. 그러니까 수능 시험장에 수능 지문에 이런 비교급 관련 표현이 지문의 주제문 같은 거에 딱 들어있을 때 그 표현을 아는 친구는 쉽게 주제문을 파악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주제문을 파악하는데 아리송아리송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비교급은 특히 그 관련된 의미를 꼭 기억을 해두는 게 나중에 독해력에 큰 도움이 되는 거란다. 됐어요? 자, 이해됐니? 아까는 막 5만 7천 달러를 평균 연봉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실을 보니까 직원 반 이상이 3만 달러 미만이고 가장 흔한 연봉이 2만 달러라는 거야. 우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더니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Did a company, 그러면 그 회사가 spread fals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일까? How is this possible?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랬더니 it's because 하고 대답을 곧바로 주죠. It's why가 아닙니다. It's because. 그럼 it는 앞에서 말한 그 결과. 그지? 그것은 because 뒤에 이어지는 이제 원인.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건 왜 그러냐면 the company used, 그 회사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The trap of averages, 평균의 함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Averages, 평균은 can show, 보여줄 수 있습니다. Different picture, 서로 다른 상황들을 depending on 하면 전치사, 무엇무엇에 따라 which type is chosen, 어떠한 유형이 선택되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상황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The meaning of different types of averages, 서로 다른 유형의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Let's look at the illustration on the next page.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파를 살펴봅시다. 이랬던 거죠. 됐어? 자, circle true for true or false, F for false 이랬네요. At ABC Corporation에서는, ABC 회사에서는 more than half of the employees, 직원의 반 이상이 receive a salary of $57,000 a year? 아니죠. 얼마를 번다 그랬어요? 아니죠. 반 이상은 $30,000 or less, 3만 달러 미만이고 the most common salary가 2만 달러라고 했던 거지. 그런 건 이제 내용 일치에 활용됐을 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5는요. Tricks behind statistics. 그럼 most often, 가장 일반적으로니까 일반적으로 the term, 그 용어, 그죠? 그 용어 average, 평균이라는 용어는 indicates, 가리킵니다. The mean, 이것도 평균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산술평균이라 그래요. 전문 용어, 통계학 용어나 수학 용어로 average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평균을 말하는데 mean 하면은 뭐 주격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수능 단어장 첫 단어가 mean이에요. 의미하다, 의도하다, 중용, 평균, 그죠? 아니면 부, 막 수단, means 하면은 또 수단. 굉장히 다이어인데 여기서는 전부 수학 용어나 통계학 용어로 평균은 average는 바로 mean, 산술 평균을 가리킨다. 산술 평균이라는 게 다 더해서 그 수로 딱 나눈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it, 그것은 is calculated, 계산이 된다. by adding, 더함으로써 all the values, 모든 값을 in a group, 한 그룹에 있는 모든 값을, 가치값을 더함으로써 and로 연결되니까 등이 접속사 뒤에 그럼 by adding and by dividing, 그리고 나눔으로써 the result, 그 결과값을 by 무엇에 의해서? by the number of group members, 그 집단 구성원들의 수. a number 아닙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the number of입니다. a number of 하면 많은 이란 뜻이니까 그 집단 구성원들의 수로 나눔으로써 계산이 됩니다. 이게 지금 뭐 계산하는 방법?
산술평균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죠. 했어요? 오케이. 그럼 요 대명사 it는 산술평균 앞에 나온 the mean을 가리키네요. 자, however 문장 넣기 딱 좋지. 그러나 the mean 그 산술평균은 is not the only 유일한 kind of average 그지? 유일한 종류의 평균은 아닌 것입니다. 그니? So there are 있습니다 해서 동사가 먼저 왔고요. 뒤에 주어거죠. Two more kinds. 두 종류. 그지? 두 종류의 값이 더 있습니다. 콜론. 여기 나오잖아. 즉, the median. 그래가지고 중앙값. And 그리고 the mode. 저거는 최빈값. 최대로 자주 등장하는 값.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뒤로 가보시면 the median 바로 중앙값이라는 것은 is the number 바로 그 수치인데요. That is exactly in the middle 정확히 중앙에 있는 of all the other figures 그 모든 다른 수치들의 정확히 중앙에 있는 숫자 앞에 12 숫자가 3만보다 크고 뒤에 12 숫자가 3만보다 적으면 딱 거기에 있는 13번째 그 숫자 3만 그게 바로 중앙값이란 얘기지. 그니? 그럼 여기 보면 in this case 하고 이 경우에는 it is $30,000 3만 달러인데요. Because 왜 그러냐면 12 employees are making more than $30,000 12명의 직원들이 3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고 and 그리고 12명이 are making less 그지 3만 달러보다 덜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3만 달러가 무슨 값? 미디언? 중앙값 이렇게 계산이 된 거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더 모드 이제 최빈값 가장 자주 빈출하는 최빈값은 is the number 그럼 여기 보면 다 정의가 나오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딱 해갖고 빈칸으로 써라 하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그지? 어떤 미디언 자리에 미디언 쓸 수 있어야 되고 모드 자리에 모드 쓰고 그리고 아까 민 자리에 민을 쓰고 그러면 뭐 간단하게 문제 하나 딱딱 나오잖아. 그지? 평균에 본문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공부했는지 세 가지 값이니까. 그럼 최빈값은 수치는 수치인데 that appears 이거 94년도 최초 수능에 나왔던 수동태 쓰면 안 되는 거지 is appeared 하면 안 되는 that appears most frequently 가장 빈번하게 이제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20,000 in this case. 이 경우에는 2만 달러입니다. 가장 많은 직원들이 2만 달러를 버는 건데 연봉 뭐 3,400을 버는데 마치 연봉이 8,000쯤 되는 거로 이렇게 뻥튀기 두 배 이상 해버린 거잖아. 야 그래도 아무리 산술평균으로 했어도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커버가 되는데 그 회사는 좀 있으면 망할 회사지. 너무 높은 연봉을 그런 놈들이 다 가져가면 자 됐어요. 그러면 as you can see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in the illustration 그 사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there's 단수가 쓰였죠. Only a handful of people 단지 한 움큼의 즉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어를 a handful로 본 거예요. a handful of 그지? people을 한 덩어리 취급한 거죠. handful of people에서 무슨 취급한 거야? There is 했잖아. 그지? 요게 a handful. 요게 소수를 요걸 단수동사로 is로 받았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이런 수일치, handful of, a group of, a pair of 이런 건 없어져야 정상인데 교과에 아직 남아있어. 왜냐면 영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포멀한 자리에서조차도 단복수를 가리지 않고 막 쓰기 시작한 게 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that 아야 또 게다가 그러니까 교과에서는 시험 내기 좋지. 왜냐하면 선행사는 people로 봤는데 그지? there is의 요 there is의 동사는 a handful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전명구엔 of people은 또 요 that are를 지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앞에는 단수요 뒤에는 복수지. 그래서 요게 그나마 학교에서 뭐 그래도 배운 대로 시험을 내는 내신이니까요 기억은 해두세요. That are earning an average salary of $57,000 or higher. 우와, 평균 연봉 $57,000 이상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그지 한 움큼, 즉 소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딱 산술해서 그렇게 나올 정도로 표를 만들었다는 얘기네. 자, however, 그러나, because 뭐이기 때문에, the company wanted, 회사는 원했기 때문에 뭐를 to be perceived, 인식되기를 as a well-paying one, 월급을 잘 주는 회사로, 여기서 원이라는 건 당연히 company겠죠. 월급을 잘 주는 회사로 인식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it used the mean, 그것은 그 회사는 산술 평균을 사용했습니다. which, 그래서 그것이 results in, 해죠. results from의 반대, 결과를 낳습니다. Deceptively high average salary, 그렇지? 아주 기만적으로, 남을 속이는 기만적으로 높은 평균 연봉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뒤로 가보면 on average, 평균은 is, 평균은 is convincing, 어떻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요, it is so simple, 그것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 진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being tricked, 아, 속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you have to know,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게 간접의 문문. What sort of average, 어떤 종류의 평균이 is being reported, 그지? 보도되고 있는지, 그지?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현재 진행 수독 테스트인 거고요. 됐어? 그러면 you also need to, 여러분은 또한 뭐 해야만 합니다? Find out, 알아내야만 합니다.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s, 바로 그 값의 분포, 여기서 distribution은 분포 말합니다. 그 가치값의 분포를 알아내야 하는데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Get a more accurate idea, 더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Of the real data, 그 실제 자료에 대해서, 그지? 더 정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가치값들의 분포를 알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question 6와 7인데요. 6네요. How is the median different from the mode? 그래서 중앙값과 최빈값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정의가 나오죠. The median, 중앙값은 is the number, 숫자인데 that is exactly in the middle of all the other figures, 나머지 모든 수치들의 딱 가운데에 있는, 정확히 딱 가운데에 있는 그 숫자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mode, 최빈값은 indicates, 가리킵니다. The number, 수치를, that appears most frequently,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수치를 나타냅니다. 이랬던 거지. 됐어요? 오케이, 여기가 본문 4, 5.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6, 7 끝내도록 하죠. 두 개씩 딱 했네요, 문법하고.